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오댄 교육이사 차지은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 트윙클 피스입니다. 트윙클 피스. 지금 제 손에도 되어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 손에도 이렇게 트윙클 미 글리터젤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각조각을 만들어서 보석처럼 이런 식으로 손에다가 얹어줬어요. 역시 시스루 이런 그냥 바디 색깔 다 보이게 하는 게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요게 더 마음에 들거든요. 요것도 처음에 해서 되게 예뻤었는데 이건 어제 했어요. 갓 해서 그런가? 너무 예뻐. 신상신상. 네. 자, 이렇게 제가 요거에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약간 타일 같죠, 진짜? 하면 글리터 사이사이에 이게 난사 글리터까지 다 보여요. 요렇게 요거랑 요렇게 화장실에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 엄청 영롱영롱 하더라고요. 글리터가 안에 있는 게 되게 다 보여요. 널찍하게 발려가지고 그냥 팁을 바르면은 그냥 빽빽하게 발리니까 어떤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육각형 사이사이에 난사 글리터가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빽빽하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난사 글리터라고 하면은 많이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매끄럽지 못하고 약간 이랬었는데 저희 요번에 나온 트윙클미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셀프레벨링이 굉장히 잘 되고요. 게다가 발색도 잘 나옵니다. 일단은 제가 트윙클미로 어떤 아트를 조금 풀어볼 수 있을까 좀 여러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요거예요. 트윙클 피스. 트윙클 피스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투명 팁에다가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잘 모르겠어요. 느낌을 잘 모르겠어서 제가 여기다가 누드 시럽을 원콧 바르고 여기 위에다 했어요. 그래서 바디 위에다가 한 아트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디 직접 바디 위에다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진짜 깔끔하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손톱이 좀 자라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기 지저분하다 하시면은 진짜 얇게 누드실을 한번 깔고 시술을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1번 해피 실버데이랑 저희 트윙클미 6가지랑 그라데이션 한 거 이렇게 하셔도 만약에 요 컬러를 전체적으로 풀코트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손에 있는 피부 내 피부랑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시럽 젤이랑 그리고 저희 스탠다드 화이트랑 해서 패턴도 넣어줬어요. 그래서 포인트 아트로 포인트 아트로 하기에도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팔레트 있어서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팔레트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아스카드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 너무 간단해서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 오늘은 요거 그리고 여기서 또 응용을 한 게 요거예요. 요거는 저희 뉴트럴리시 컬렉션을 다 깔았어요. 원콧으로 다 깔아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조각조각을 내줬는데 요번에는 투명? 투명하죠? 투명에다가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처럼 투명에다가 글리터를 조각조각 넣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생화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생화를 사놓고 안 쓰다가 한번 넣어봤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화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거 약간 저는 좀 주얼리에서 좀 따왔는데 저는 액세서리 중에서 귀걸이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전 뭐 반지, 목걸이 약간 이런 거는 좀 잘 안 하고 귀걸이 큰 거, 화려한 거 약간 이렇게 뭐 세미나나 박람회 때 항상 귀걸이를 구매를 하는데 귀걸이, 요즘에 약간 이런 귀걸이에 조금 뭐 꽂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트를 만들어 봤어요. 귀걸이죠. 여기 밑에는 이렇게 딱
따로 뭐 진주나 이런 거는 박진 않았는데 그냥 이거 자체만 했는데도 너무 유니크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깔끔하게 누드에다가 그냥 무광으로 마무리했고 사이드는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트윙클미를 받았는데 아직 발색을 못 해봤네요. 빨리 해봐야겠어요. 오늘 발색도 해보시고 요거 아트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생화 지금 쓴 거를 응용해서 요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따로 피스를 안 만들고 요렇게 같이 넣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하셔도 되게 빽빽하게 차요. 제가 이거 투콧 해놨는데 굉장히 빽빽하게 차는 글리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라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것도 이렇게 위에다가 깔끔하게 패턴 같은 거 화이트로 넣어주셔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샵에서 아트 하실 때 미리 피스를 만들어 놓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피스를 만들어서 요렇게 따로도 보관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또 맞아요. 자기 느낌 보관. 이렇게 저희가 그 프레임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할 건데 만약에 프레임이 없으시면 요런 그냥 코팅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있다고 하시더라도 요거 쓰기가 좀 아까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필름 요렇게 코팅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코팅지에다가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글리터를 좀 덜어 놓을게요. 이거를 좀 처음에 많이 덜어 놓으시면은 조각조각 내서 저렇게 보관하시고 그때그때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안 하고. 왜요? 또 많이 더나요 저? 저는 좀 많이 덜어 놓는 스타일이라서 손이 커요 제가. 왜 나 또 많이 덜어서 웃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얘를 싹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덮어주시고 나서 손으로 살짝 사이드 눌러주시면 얘네가 평평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굳이 처음에 이쁘게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덮을 거니까. 맞아요. 진짜 이거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진짜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이거 만들 때 좀 쾌감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쾌감은 뗄 때. 저거를 코팅지에서 뗄 때 또 재밌어요. 느낌이 좋아. 그래서 딱히 오늘은 뭐 라인 아트를 뭐 한다든지 약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딱 만드는 거.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또 응용을 하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짠! 뿅!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말랑말랑해요, 얘가. 보통 글리터들은 다 깨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이 글리터들인데, 굉장히. 완성샷? 요거?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큰데? 귀걸이로 하긴 너무 커. 센합니다.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위로 얘는 손에다가 할 거니까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손에다 올릴 거기 때문에 손톱 사이즈를 좀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만 일단은 쓰시면 돼요. 쓸 거. 쾌감을 저도 느껴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네모로 쓰실 분들은 딱 네모로 자르시고 동그라미로 하실 분들은 동그라미로 자르시면 되고, 저는 할 때마다 그냥 다 이렇게 원상 느낌으로 잘라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녀보서 뾰족뾰족 그리고 이게 너무 뚱뚱해지면 전체적으로 뚱뚱해지면 너무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얄쌍하고 길쭉하게 조금 오려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딱 이 모양이 좋은데 이게 지금 손톱에 올렸을 때 이 모양이 저는 딱 좋거든요. 이렇게 딱 좋은데 얘를 실질적으로 얘를 손톱에다 올렸을 땐 너무 크죠? 너무 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참을 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손톱에 맞는 사이즈로 이거는 오려주시면 돼요. 네, 지금 더워가지고 조명을 많이 켜고 있어서 선풍기를 조금 틀어놨는데 지금 바로 제 얼굴을 쏘고 있는 선풍기를 껐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대보면서 살짝살짝 너무 많이 한꺼번에 자르시면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조금 자르시면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이것만 했는데도 너무 예쁘죠? 나머지 짜투리로 쓸 수 있네요. 자, 우리 유튜브 지금 보면은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글라스 치크라고 올라가 있어요. 이거 저번주에 오드리쌤이 이거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자개치처럼 올렸거든요. 그렇게 이건 남은 거는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맞아. 그래서 조금만 더 자를게요. 아, 이따 팁 모양에 맞춰야 되니까 지금 팁에다가 할 거니까 이 정도면 딱 좋겠다. 팁 사이즈에다가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남은 아이들은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그래서 짜투리 모아놓은 거는 여기 크게 잘라놓은 거는 이쪽 옆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보관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유니베이지를 원코트 해줬었어요. 그래서 베이지를 원코트 해줄게요. 약간 바디 느낌 나도록. 짜투리까지 다 긁어 모아서 쓰시면 돼요. 버릴 게 없으니까. 먼지. 이렇게 원코트 얇게 발라주시고 경화할게요.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희는 파츠, 풀수화 약간 이런 거는 다 어딕션 베이스로 저희는 접착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베이스 젤 자체가 접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얘는 굉장히 연질의 타입이라서 이렇게 올렸을 때 깨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점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베이스 젤 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요거는 그리고 게다가 브러쉬 쏠 때도 짧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르고 나서 파츠나 이런 걸 올렸을 때 이 점성 때문에 막 이렇게 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이겨서 애국합시다. 파이팅.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한번 도포해 줄게요. 베이스 젤을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양을 더 떠서 중간에다가 퐁퐁퐁 이렇게 살짝 더 얹어주세요. 이렇게 볼록하게. 그래서 얘를 딱 붙였을 때 얘를 여기다가 딱 붙였을 때 얘를 꾹 눌러주시면 여기 사이드까지 조금 채워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좀 양을 많이 뜨셔서 콩 올려주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 여기 사이드가 좀 채워져요. 이렇게 꽉 차게. 그러면 나중에 또 많이 이렇게 안 채워도 되니까 볼륨 베이스는 아니에요. 요 아이는 요거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브러쉬 솔 때가 짧다 보니까 힘이 조금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얇게 쫓긋하는 스타일이야 하시는 분들 또는 좀 꼼꼼하게 바르시는 스타일이야 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베이스예요. 그리고 저희는 조금 사용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쓰실 수 있도록 베이스가 두 가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볼 같은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볼을 좀 많이 올리거든요, 아트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진주로 한 게 있고, 이렇게 좀 큐빅 같이 이런 아이로 한 게 있는데, 먼저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엄지 쪽에다가, 아, 큐티클 쪽에다가 이 아이를 먼저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볼을 올려줄 거예요. 참. 왜 귀걸이 보면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돼요. 어, 맞아. 이렇게 고정해주시고, 여기 밑에 부분에는 조금 더 조그만 거 붙여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붙여줘도 될 것 같겠네요. TV라서. 이런 식으로 끝쪽에다가 하나 더, 끝쪽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 끝! 끝! 이렇게. 지금 보시면 표면이 굉장히 반듯하고 광이 잘 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글리터 위쪽에는 따로 탑을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그 귀걸이 주문요. 주소는 많이 잘생긴 윤재리님이 알아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화할게요. 이렇게. 벌써 아트가 끝이에요, 이렇게. 너무 쉽게 빠르고 끝나죠? 이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또 이렇게 아예 조각조각 내는 걸 또 해놨어요. 시간 단축하시려면 이렇게 많이 잘라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크게 잘라놨다가 고객님 손톱 사이즈에 맞게 조금씩 더 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너나이프 탑젤로 메꿔주시면 됩니다. 자, 너나이프 탑젤로 사이드 메꿔줄게요. 위쪽에다가는 안 올릴게요. 위쪽에다가 올리면은 여기 각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근데 나는 또 약간 그런 거 있죠. 애기 엄마들. 저희 친언니도 손을 해주면 이렇게 애기 씻길 때 막 얼굴 핥히고 이런다고 약간 이런 거를 좀 못 올려요. 그럴 때는 그냥 다 덮으세요. 탑으로. 그러면 여기 각진 부분이 그래도 좀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아예 위에다가 안 덮어놨는데 긁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얘를 해주면서 여기 사이드 쪽 있죠? 사이드 쪽을 한번 이 위로 넘어오지는 않게 하는데, 여기 사이드 쪽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자른 부분이 날카롭거나 하진 않아요, 절대. 그리고 이렇게 마감을 해주니까. 왜 우리도 쉐입 다 잡고 나서 샌딩으로 한 번 더 부드럽게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큐티클 라인 쪽에 완전 바짝 붙어있으면은 여기를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떼고 해주시면 더 좋겠죠. 오, 머리카락 안 걸려요. 제가 지금 요거는 한지 지금 일주일이 넘었고, 요거는 어제 했거든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걸려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짧은 편이 아니라서 조금만 좀 튀어나오는 거 하면 머리가 다 걸리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걸리더라고요. 머리 감을 때도 그렇고. 저는 두피를 넣어서, 저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걸려요, 이런 것들이. 근데 안 걸렸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두피를 이렇게 씻는 편이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경화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헤어도 했어가지고 헤어할 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거든요. 머리 감는 법, 샴푸. 머리 감을 때는 손톱으로 감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머리카락 걸릴까봐 해봤었거든요. 일부러 좀 오래 하고. 짜잔, 경화하고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이거 그냥 진짜 딱 그대로 이렇게 하면 너무 여성스럽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따로 파츠나 이런 거, 수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딱 요것만 해도 진짜 너무 세상 화려해. 근데 이게 또 열 손가락을 다 했다고 해서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만약에 요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요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웨딩네일. 웨딩네일. 진짜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손만 보게 돼요. 이거 다들 해보세요.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실제로 봐야 더 예쁘거든요. 사진으로 잘 안 찍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이거 정말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난사, 큰 난사가 빛 반사를 너무 잘해줘. 그러게. 사자유전이 없어서 유튜버가 좀 조용한가 봐요. 오빠스 대박 되나요? 괜찮아요. 계속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세트로 하시면은 그냥 진짜 깔끔하게 하실 거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바디 보이게 이렇게 이런 스터드 같은 거 하나씩 넣어주시고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하시면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똑같은 색으로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손에 다 다른 아이디를 했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